상사리야김영아 씨, 네네, 우리 국악방송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 보시죠. 아유 그러면 꿈에도 열망하던 제주 국악방송 개국 축하 공연, 네 기쁜 소식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요. 이런 공연 소식에 인터넷으로 국악기를 배워보는 우리 악기 토파보기도 있죠. 네네. 그리고 어제 마포 아트센터에서 그 아트월 맥에서 열렸던 국악방송 2015 송년음악회 감동판소리 여류명창 시민십색도 화제였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판소리 무대는 우리 국악방송 아니면 올릴 수 없는 최고의 여류명창 열분 무대였죠. 아, 어, 대단했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있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네. 매달 국악방송 정이 정한 국악인 이 있죠. 네네. 예. 12월의 국악인으로 금화 하규일 선생이 선정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역대 국악 예술인을 매달 선정해 알리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 12월에는 금화 하규일 선생의 살아오신 얘기도 다시 살펴보셨나 모르겠네요. 네네. 근세 조선과 일제 강점기 때 가곡 명창이신 하규일 선생은 네네.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 시장까지 했고 한성 재판 판사를 지낸 분인데요. 네네. 일본이 강제로 국권을 뺏자 관직을 그만두고 음악에 전념하셨던 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1911년엔 조선정학연구소 학감을 맡아서 시조, 가곡, 가사 등그 국악교육에 헌신하셨던 금하 학유일 선생님. 네. 1 2월에 국악인이신 하규일 선생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수 있는 얘기들이 국악방송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저 여성 가객들에게 시조와 가고 가사를 전수해서 여류 예인들을 배출해내신 공도 크고요. 네네. 자, 청자 여러분. 국악방송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이런 옛 명인들 얘기며 국악 배우기 자리 넉넉하게 감상할 자리로 마련돼 있거든요 네자이 시간 첫곡 띄웁니다 남창가곡 편락 나무도 하규일의 노래입니다 방대랑 초라한 랑 어야야 철안이, 일 났네. 그, 한 사장, 김회장, 일 났어? 아니, 사장 댁, 회장 댁에 일이 났는데, 광대 얼굴이 왜 쥐었잔 행주꼴인가? 아니, 그냥 봐줄 수가 없으니, 이거 어떻게하면 좋은가? 한 사장은 왜? 그저 만나면은 한잔 휴 하는 그 술사장 말이지? 응, 요새 그 12도짜리 그 달달 그 소다 소주 만들었잖아. 그 도수 낮추고, 송년 대목 만나서 아주 잘 팔리나면서. 응, 알콜 3도로 낮춘 그 소주까지 잘 나가고 있지. 근데 오리걸음을 걷고 있지, 뭔가. 아니. 알콜 낮춰라. 12도로 내려라. 3도로 내려라. 연말 대목이다. 응? 장사 잘 되는 한잔혀 사장이 왜 오르거름이야? 아니 오죽하면 접거런 안마사 요가하는데 거기다 정형외과까지 다 찾아가도 뒤뚱뒤뚱 오르거름 더 심해서 쩔뚜기거름이지 뭔가. 아 소주 장사 잘 된다면서 쩔뚜기거름이라니? 아 그래서? 나배 아파 그거야 아니 자네 그 대감신이라도 불러갖고 전에처럼 걷게 해주게 그럼 그한 자녀 사장이 두고두고 3 도짜리 소주 그냥 준다고 하네 아이고 나는 술보다는 복채야 알아 어? <웃음> 어디 <웃음> 보자 보자 도수 내려 소주 잘 팔리는데 어째서 오리걸음 짤뚝인지 아 대감님. 술대감님 이유를 알아야 구슬허지요 아이고 우리 한자녀 사장이 와서 빌어보겠다네 아 오셨어? 한사장 복채 올리고 계시네 보자 보자 복채 보자. 어, 보자 아이고 대감님 소주대감 술대감님 아 어찌하면 저 술사장님 뒤뚱거리는 오리걸음을 바로 잡을 수가 있더란 말입니까요 얼씨구 어, 나왔구나 에이, 에이, 나왔어? 아니, 술대감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아니, 어떡 하면 오리걸음 고친 데? 알콜도스 12도, 3도로 내렸는데 술값이 올라가니 뒤뚱거름이 발자라지 뭔가? 아니, 그럼 술값 내리기 전까지는 오리걸음이란 말인가? 그냥 돈 버는 재미로다가 그냥 그대로 뒤뚱뒤뚱 하던가? 어, 야야야, 그한 사장이 대감신께 거하게 쏜다는데 그래도 안 될까? 어? 네 12가사 가운데서 권주가를 이한교의 노래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알코올 도수를 확 내려서 새로 내는 소주 근데 가격은 올라가요? 네네 뭔가 좀 뒤뚱뒤뚱 그 오리걸음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알콜 확 내렸다고 자랑해서 잘 팔리고 소금기 그냥 확 빼놓으라 알려가지고 잘 팔리면은 네. 가격도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저염도 저, 저 알콜. 이 소금 빼고 알콜 빼고 설탕 뺐으니 가격도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좀 뒤뚱뒤뚱합니다. 글쎄 네. 말입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도수 낮은 술이 뭐 이렇게 그냥 넘기기 편하다고 더 많이 마시게 되면은 네네. 아 그러면은 우리의 간은요 지갑은 또 누가 지켜주는 예? o o d is holy, good and holy. 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보염 95.9 메가헬트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 방송 아이씨고 저월시고 좋으시고, 제활자조월시고취활자야주네 치화자 좋으시고, 국악방송 저월시고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최립의 달력 선물 고사입니다. 네 신년 달력들 받아 보셨겠죠. 아, 그렇겠죠. 이전에는요 네, 달력 구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예전엔 나라에서 달력을 내렸기 때문에 임금에게 하사받은 달력은 그야말로 귀하고 값진 보물이었죠. 네네 지방 행정을 맡은 관찰사, 부사, 군수 같은 분은 그 달력에 표시된 날에 시를 뿌리고 모내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이제 개인이 새 달력을 얻기 어려웠던 시절에 조선 중기 문신인 최립이 달력을 준데 고마워가지고 남긴 글이 있더라고요. 네, 네, 최립은 선조 때하고 광해군 때 활약했던 명신이었죠. 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 난리 통해 중국 명나라에 사신을 가서 지원을 이끌어냈고요. 네네. 최립의 나이 61세에 새 달력을 받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시를 지어 올렸는데요. 네. 그때. 평안도 관찰사가 최립에게 달력 선물을 했나 봅니다. 네, 네. 평안도 관찰사 박홍로가 최립에게 달력을 줬던 건데요. 네. 훗날 최립이 은퇴해서 만년을 보냈던 곳이 평양이었죠. 예. 자, 61세의 최립이 달력을 받고 전한 편지글 잠시 볼까요? 네. 떠돌다 달력도 없이 지낼 사람에게 계절이라도 알고 살란 말이구려. 나이 들면서 달력 보고 즐거울 일 없을 팔자인데 세상 일 어둡고 재주도 없으니 신년에 다시 태어난 걸로 치면 모자란 놈 소리. 들 들겠지. 네, 나이 6 2 세를 코앞에 둔 최립이 달력 한장 없이 살 뻔했는데요. 평안도 관찰사 박홍로가 보내준 달력에 겨우 계절 가는 거라도 알면서 살게 됐다는 말이죠. 네네. 자, 그러니까 새해 다시 태어난 걸로 치고 살아보자. 그러니까 네. 그동안 살아온 생활이 최립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신년에는 새로 태어난 걸로 치고 살아보겠다는 뜻이고요. 네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외적 침략 때문에 명나라에 사신을 가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땐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5개월, 6개월 걸렸으니까는요. 자, 그럼 달력 줘서 고맙다는 최리백을 다시 볼까요? 요즘 몇 년간 전쟁통에 구차하게 이어온 목숨인데 다행이요. 외적들 물러가고 악어 국을 세상 벗어났으니 야, 하늘이 도와주시며 경사 아니요. 그래서 새해가 중흥의 원년으로 맞이하는 신정이길, 갑자 을축 새로 시작해서 1년 360날. 길한 날이길 빈 다오. 네, 지나온 세월 1 0년 가까이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으로 모질기 의원 목숨, 아주 구차스럽게 살아온 모진 세월을 겨우 벗어나서 신년 세해을 맞이하니까 남다른 감회가 일었겠죠. 예, 예, 중흥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갑자울축 새로 시작해서 1 년이 길하고 좋은 날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이었네요. 네, 네, 새해부터는 난리 통 세상, 깨끗이 씻고 갑자울축 새로 살자. 그동안 고생했던 거 거울 삼아서 세상에 새로 나왔다 치고 살자. 아, 네, 오중이라 고생이 심했으면 새 달력 앞에 그리 비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달력을 보내준 박홍노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새겼네요. 네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처지를 알아준 그대께서 몸 건강히 보내라 달력에 약까지 싸 보내다니 청심원 소화본으로 건강 찾아 버리다. 평양 관서 땅 넓으니 청렴과 단합으로 돌보기 바라네다. 네네. 달력 선물에 약까지 받고서 고마운 마음으로 관서 땅을 청렴과 단합으로 잘 다스리란 덕담도 전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전 사랑방 최립과 달력 고사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아에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경기 시비잡과 가운데서 달거리를 강효주의 소리와. 이동운의 해금 연주로 함께합니다. 체험 열차 타실 분 칙칙폭폭. 열차 다음 역은 고양역 내리실 분. 아이라 우리 사람 고양역 진타워 여기다 해 내려 주시해 마. 아 중국에서 왔군요. 뚱땡첸 씨는 조사칸으로 가주실까요? 우 조사칸 수사칸 많이 많이 싫다 알랑 고양역 내려 주시해 마. 뚱땡첸씨 서해에서 우리 조기 고등어를 그물질 하다가 오셨네 그래서 조사칸입니다 자, 자, 우리도 가정 이따 해 뚱땡첸 딸이랑 아들 선물 기다리나시마 자 여기 동영상 보세요 우리 해경에게 죽창 찔러대 쇠창 찔러대 이래놓고 어떻게 고향역 타령입니까? 뚱땡창 양심 이시엘마 아이제 양심 생겼시엔마 어구제는 눈에 보이는 게 죄다 고등어 조기였시엔마 우리 해경을 새창으로 찔러 대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린가요? 우리 사람 잡혀와서 제대로 환장이란말 알았시엔마 예 환장이라는 말을 알았다니 어떻게 해요? 서해 조기 고등어의 환장 했시엔마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해경을 죽창세창 질렀겠시야망어 잠깐잠깐 여기를 보세요 지금 멀쩡하죠 자이 영상이 씨, 서해바다. 서해 바다거든요 보이나요 뚱땡 첸씨 서해 바다 서해 우리 고등어 조기 조기 내 네, 조기 싹쓸이 금을 던져 시에마 고등어 내 것이에마 쓸어 담아 라라야 라라야 자자자 보세요 보세요 서해 바다만 보면은 발작을 하잖아요 저기요 나 보여요 아 보고 있다 해 미인이다 라이라 어 정상인데 자 그럼 서해 바다 조기 조기 내 조기 내 고등어 라이라 어날 보세요 나 아, 누구게? 아 미인 시에마 진짜 정상인데. 아니, 근데, 서해 바다만 보면은, 확, 그냥. 환장, 눈이 확 뒤집혀, 시에. 환장, 해시에, 마. 아, 자, 자, 그 환장에는, 콩밥이, 약이 걸랑요. 뚱땡첸, 콩밥역으로, 칙칙 폭폭, 삑삑! 네, 상한골 상사대야 일부 끝곡으로 서해안 배연신꽃 가운데서 당산마지를 김구마의 무가로 함께했습니다. 네,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네네. 네, 지금 우리 서해로 그냥 다시 밀려들고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네, 네. 해경 선단이 엄하게 단속 중에 있는데요. 죽창. 수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서해가 그 우리 해역 조기들, 어린 조기들까지한 싹쓸이를 한다는데요. 네. 아니, 이래서 지금 저서해의 중국 불법 어선들이 마구마구 마구 이제 잡혀서 들어오고 있는데 네, 네. 벌루다가 그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을 좀 배우고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아. 중국 어선들 우리 서해 바다만 보면은 눈이 뒤집히니까 음. 잡히면 심청가 배우기 할까요? 그거 좋을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아니, 네. 왜 남의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난리들을 치고 그래요. 지네들거리나 잘하지. 글쎄, 글쎄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네 것도 아주, 아주 풍부할 텐데 네. 남의 집 와서 그렇게 훔쳐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참 네.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 네. 말입니다. <laughs> 자, 상한불상사 우리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류명창열분의 판소리 공연 감동 판소리가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을 찾아갑니다 판소리 다섯 바탕으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한자리에서 느끼는 최고의 무대 박송희 남해성 신영희 안숙선 명창 등 최고의 소리꾼 열분이 만드는 부루의 무대 12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은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이번 공연은 부산광역시 특별 후원으로 초대권은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1인 2매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국악방송 개국 4주년 기념 감동 판소리 부산 공연 12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에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중한 무대, 더 소중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15 서울시 국악 활성화 우수 국악 작품으로 선정된 음악집단 바라지의 비손 공연이 12월 11일 오후 7시 30분과 12일과 13일 오후 4시 아라리오 뮤지엄 공간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음악집단 바라지는 중앙대학교 한승석 교수가 예술 감독을 맡아 지도하는 젊은 연주자 단체이며 법고창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음악의 현대화와 세계화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바라지의 대표곡 비손을 비롯해 시킴 신하위 무치타 바라지 축원 등 다채로운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공연은 전화 02 6 9 2 5 1255번으로 사전 예약 후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역사박물관이 가명 문화학교 전통문화체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체험은 중고등학생을 위한 전통연 제작과 국궁 체험, 초등학생을 위한 민속놀이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전통연 제작은 12월 중 3일에 걸쳐 3차례 진행되고, 국궁 체험과 민속놀이는 하루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접수 기간은 오는 12월 12일까지며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서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 역사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문의 전화 033-737-4467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경영학회가 전통예술의 발전 맥락에서 예술경영의 과제를 탐색하고 앞으로 예술경영 연구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2015 한국예술경영학회 제31회 학술심포지엄 전통예술과 예술경영이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통예술과 예술경영 그리고 기업,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소주제로 학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는 휴대전화 010, 2956에 021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한국 정신문화의 원형인 샤머니즘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시아 무형유산 속에 내재된 영적 가치관 확립 및 실용화와 세계화 학술대회가 내일 오후 1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샤머니즘과 관련된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아시아 무형유산의 가치와 실용화, 세계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종승 교수, 한국춘문화자료원 최혜리 공동 대표, 서울대학교 국악과 힐러리 핀첨 성 교수 등이 참여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수시립국악단이 내일 오후 7시 30분 여수시민회관에서 제30회 정기연주회 세이굿을 공연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여수시립국악단 역대 지휘자가 모두 무대에 올라 그동안 국악단이 보여준 다채로운 곡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광주시립농악단과 함께 꾸미는 설장구 협주곡을 통해 가무하기 어우러진 신명나는 한마당을 펼칩니다. 무료 초대권 배부처를 비롯한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립국악단 전화 061-651-000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겨울방학 청소년 국악 강좌가 내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수업은 오전 반과 두 개의 오후 반으로 나뉘어 하루 90분 동안 진행되며,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제작한 강습 교재로 예술 단원들이 교육에 나섭니다. 강좌는 국악 실기 기초과정의 가야금, 단소, 사물장구, 한국춤 등총 7개 과목 9개 반을 운영하며 참가 대상은 초중등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참가 신청은 내일까지 국악원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고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훈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 세상이야기 아, 좋네. 소리 곳도 헐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의 젊은 휴양님부터 찾아볼까요? 제주시 명림로에 자리한 젊을 자연휴양님은 숲길을 걸으면서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곳입니다. 네, 숲길도 걸어보고 체험도 해보는 제주절물휴양님. 해가 진 후에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서 야간 산책길에 조명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해가 진 다음에 숲길을 걷는 분은 주민들과 제주를 찾아온 관광객들인데요. 네네. 저녁에도 젊을 휴양님 길에는 LED 경관 조명이 헌하게 밝혀져 있다고 하네요. 네네. 그래서 경관 조명은요. 장미 모양과 은하수 모양으로 설치됐는데요. 절 네. 젊을 휴양님 그 목재 조각이 있는 산책로 쪽과 암석원을 배경으로 조명 등불이 밝혀졌다네요. 그래서 더욱 이색적인 볼거리가 된 제주 젊을 휴양림. 네. 네. 찾아와서 기념사진을 찍는 분도 부쩍 늘어나 가지고 인기 있는 촬영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제주시에서 공영버스 43번을 타면 은 쉽게 찾는다고 하네요. 네 보통 야외 조명그 경관 등불을 켜는 시간이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라고 합니다. 네. 며칠 전에는 그 젊을 휴양님 숲속집에 장애인들을 에서요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네, 네. 그리고요 제주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유적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추사 선생을 기리는 동상도 있고 귀양 사리를 했던 곳을 복원해 놓기도 했거든요. 네, 지난해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에 추사 김정희 선생 동상을 임시로 세워뒀었죠. 네, 네. 그 동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서 다시 세워졌는데요. 네. 서귀포시는 제주 추사관 인근에서 추사 김정희 동상 이전을 알리는 제막식을 가졌거든요. 네, 지난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유배지 생활을 했던 집 마당 주변에 추사 선생 동상을 세운 적이 있었죠. 네, 네. 추사 김정희 선생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던 분이 추사 선생의 유배지 집 마당가에 세웠던 추사 동상이 네. 옛 모습을 훼손하고 있다고 해서 일단 철거했었잖아. 네네. 그리고 일 년이 지난 얼마 전에요. 서귀포시 그 추사관 쪽에 추사 김정희 선생 동상이 제자리를 잡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2m 높이의 추사 김정희 동상은요, 1년 정도 남문지 소공원에 임시로 서 있다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서 세워진 셈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제주 추사관에는 세한도가 있죠? 네네. 겨울 눈 속에서도 푸르게 서 있는 추사의 세한도. 그 세한도와 추사의 또 다른 자화상을 엿볼 수 있는 특별전이 지금 제주 추사관에서 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제주 추사관에서 열리는 세한도. 추사의 또 다른 자화상도 서귀포시를 찾아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제주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제주 철총의 길을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엿고보는 상암골 풍류극장. 오늘은 명기 대중내 얘기 가운데 진덕풍류방과 박전낭 대목속으로 들어가서 한양에 온 명기 대중내와 김사문을 만나보실까요? 영남에서 한양으로 올라온 명기 대중내가 김사문을 만나 진덕방 얘기를 나누고 있었으니. 아이엄 마. 들을수록 매운맛을 봐야겠네 박전난그 작자 배스림 먹고? 응그 원래는 그 이조정랑이라고 그러니까 그 암흑에는 무슨 자리로 암흑에는 지방으로 붓대를 휘둘대니까 권세가 대단하지 <laughs> 그래가가 이쪽 진독방 사람들도 벌벌 뜬다 그 말이가 에이 떠는 척 해주는 거지 뜨는 척? 그라마 내는 왜 불러댔는겨? 삼원 씨, 지금 속으로 떨고 있지? 응? 어데? 가슴 한번 보자. 떠나 안 떠나? 중매야. <laughs> <laughs> <죽네야. 웃음> 떨고 있네. 파닥 파닥 장딱 한대꽉 눌린. 암탉걸로다가 봐라 봐라 콩닭 파닥 콩닭딱 <laughs> 아이고 엄마. 그래 무섭나? <웃음> <웃음> 차,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성가시지. 그냥 성가신 거요. <웃음> <웃음> 아이 중매야, <죽네야>, 손 치고. <laughs> <laughs> 그러면 삼은씨 이함 해보자 응? 내사아그 말빼 따기 같은 사람이 노는 걸 봐야 우예 잡을 거 준비라도 할거 아이가? 응응 응. 어, 그렇단 말이야 그 이따가 박전랑 여기 올 거니까 중래 네가 옆방에서 조용히 보는 게 어떻겠냐? 하모 하모 그기라 그 인간 수법을 봐야 내도 우예 후릴 건지 응? 몽둥이를 쓸 건지 응? 부채를 쓸 건지 아이 중래야 몽둥이라니 <laughs> 대중내가 든 몽둥이가 와개 잡는 몽둥일까봐 아이고 내삼아 일일까봐 떨고 있나 어이 <laughs> 아이고 사내가 일에 배짱이 없어 가가 아니, 아니 그럼 중내야 무슨 몽둥이를 쓴다 소리냐 나무 젓가락도 잘 쓰면은 그게 몽둥이고 부대롱도 요런 거 쓰면은 부대롱 몽둥이 아이가 나사은씨 내 <놀대> 보자. <보셔> 그 인간이 놓고. 응, 음, 그럼 이 방에서 조용히 그 박전랑 노는 거 보는 거야 응, <laughs> 음? 알았지? 아이고, 곧이 사람들 올 때가 됐는데. 어, 어, 이거 박전랑 어서 오시게. 기다리고 있었네. <laughs> 아, 그저저야 여기만 오면은 비린내가 등쳐오지. 진덕방. 요리부터 틀려먹었지. 시골꽃들처럼, 아이고. 이 냄새 봐라. 모동아, 이리 오거라. 호호호, 그 악살 데려왔구만. 흠흠, 그래. 모동이라 했는가? 모동아, 너 오늘 제주자랑 아끼지 말아라. 해금이면 해금, 대금이면 대금. 내가 손가락 하나, 둘, 쩍쩍 펴면은 악기를 바꿔서, 어? 알았냐, 모동아? 허허, 이거, 참, 이거, 박전왕, 깎기는 악사까지. 아, 고맙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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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잔 드시고. 자, 그럼, 곡신 유수곡 다시 들어봐야겠지. <laughs> 네, 자, 자. 앞전에 곡신 유수곡을 들어봤는데, <laughs> 우리 모동이가 치고 들어가야 골짜기 신령이 개울물 타고 제대로 하산을 하시겠다고만 응? 응. 아니, 박전왕, 한번들은그 곡신 유수곡을 벌써 촤르르 깬단 말인가? 모동이한테 구음으로 전했고. 어, 아, 음. 그깟 신곡외우기만했다 어설픈 곳을 모동이 시켜 가지고 보완을 했지. 이따가 들어 봐. 모동이가 어떻게 치고 나오는지 말이야. 헤이 사람아. 아 그래도 그 진덕 방에서 내놓은 곡신곡 유승곡이니 그대로 따라 줘야지. 아니, 곡에 손을 대다니. <laughs> 아 모동이 안 되겠네. 얘, 누가 천지개벽을 했다고 했나? 반쪽 미인을 온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지. 악사들 뭐 하냐? 그럼 들어야지. 여보게들, 그 김영수, 박전랑이 듣겠다네. 자, 어서 활 줄을 당기고 총을 울려보게나. <laughs> 에이, 어깨짓이 나오는구만. <laughs> 춤을 춰야겠지 저거 아, 아니, 아니, 여보시게 에이? 박전랑 흠. 춤이라니. 아니 이 대목에서 춤이라니. 아, 곡신 유수악곡인 아, 물구비를 치니 춤이 절로 나오지. 어? 돌고, 아 돌고 어허허. 물구비가 그냥 막 돌리는구만. 돌고, 자자자자. 어허, 어, 이 사람은 이 음. 어디로 넘어지는가? 아이고, 자자자자자 오동판 박사를 내다니. 아, 내가 그랬다고? 곡신 유수공이 뱅뱅 돌게 한 거지. 아, 내가 돌았나? 아이고, 들어 뭐해? 악곡을 맞춰야지. 아이고, 여보시게. 박전낭. 그냥 듣자고. 또 춤인가, 박전낭? 네, 현악 영산회상 가운데서 타령부터 군악까지 정재국, 이지영, 김선아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상암골 풍류극장 명기 대중내 얘기 중에서 진덕풍류방과 박전랑 편을 중심으로 엮어 봤는데요. 영남에서 대중내가 올라왔네요. 예예, 예. 그것도 모르고 박전랑은 김사문의 진덕방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죠. 네, 자 옆방에서 조용히 박전랑 오는 걸 훔쳐본 명기 대중내. 내일 대중내가 나서서 박전랑을 어찌 상대하는지. 자 명기 대중내와 심술꾼 박전랑의 내일 얘기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주요일에 마련한 상황권 초대석. 네. 오늘 초대석에는 서도명창이신 유지승 명창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유지승 안녕하세요. 명장님. 아유 바쁘시죠? 네. <laughs> 아유, 바쁘게, <laughs>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오늘 좋으시네요. 네. 네, 네. 정말 올해도 다양한 소리마당을 펼쳐오셨는데요. 자, 이제 올해 한해 끝자락에 우리가 와 있잖아요. 네. <laughs>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떤 일들이 생각나세요? 네, 뭐 많은 공연도 했고 많은 일을 또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올해 특별하게 어한 일이라면 그 프랑스에서 음반 음. 나왔던 거요. 네네. 네, 그게 또 올해 아주 보람으로 남아 있네요. 그시죠 아, 네, 네. 아, <laughs> 이제 우리 유지숙 명장께서는 그동안 소리극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애정을 가지셨는데요. 네. 어 <laughs> 서도 소리극 추풍감별곡 을 준비 중이라 들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우선 그 공연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부터 좀 알려 주시겠어요? 네. 12월 19일 네. 토요일이고요. 네네. 네. 국립국악원 이악당에서 7시 반에 올려집니다 네네. 네네. 네.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 반부터 예,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이제 막이 오르는 예. 서도 소리곡 추풍 감별곡이잖아요 예. 자이 곡을 이렇게 소리극으로 올리게 되신 그 배경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이 추풍 감별곡은 서도 송소 중에 하나인데요 예. 어, 적벽보하고 추풍 감별곡이라는 두곡이 있는데 네네. 이 추풍 감별곡은 그 장필성과 우리 그 김채봉 음. 아가씨와의 사랑 이야기를 고전소설로 내려오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장필성에 대한 그님을 그리면서 네. 가을밤 이렇게 그 읊었던 네. 그러한 글을 그 송서에 얹어서 어 한 것이 추풍감별곡이거든요. 그런데 요것의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고전 소설에 나와 있듯이 아주 그 이야기 사랑 이야기가 아주 잘 짜여져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 한6 6, 7년 전서부터 그 올려고 계속 그. 작품 활동을 해 왔었죠. 아, 그렇죠 군요 네. 자, 우리 유지숙 선생님께서는 서도소리극을 새로운 가마악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시는 데 아주 큰 공이 많으신데요. 음. 자, 이번 공연 자, 우리 경기소리극하고는 또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배경이 평양입니다. 네. 아, 그다음에 이제 어, 거기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음. 예, 날씨가 이제 평안도 말을 또 쓰게 되고요. 어차피 그렇죠. 배경이 그렇다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경기 소리와 이제 확연히 구분이 되고요. 어, 일단 모든 소리들이 서도 소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창작 서, 서도 소리까지. 얹어줘서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공연입니다. 아, 네, 기대가 네네. 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소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극을 꾸려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뭐 대본 작업을 한번 6, 7년 정도 하셨다는 말씀 아까 하셨는데 네. 연기 같은 것도 이제 더군다나 이렇게 표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서도 그 사투리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평안 네. 사투리 <laughs>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글쎄요, 뭐 저는 오히려 평안도 말하기 훨씬 쉽고요. <laughs> 아, 그래요? 네. 늘상 오. 해왔었던 거니까. 음. 아, 그런데 이제 그때의 그 김채봉의 그 주인공 역할은 제가 했었는데 네. 네. 이제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laughs> 아니 아직도 하실 만하시죠? <laughs> 네. 어, 15살. 살 정도 아래그 아주 젊은 소리꾼이 있어서 어, 김진찬 씨와 해왔는데 계속 어, 몇년 전서부터는 아 이제는 젊은 제자들이 이, 이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자들이 네네.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네. 네 일단 뭐 배경이나 소리나 어. 이런 것들이 경기 썰에는 다리게 서도 소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음. 아 보시면 뭐그 처음부터 서도 소리구나라는 음.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간단하게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그 이미 부모가 정혼하기 전에 음. 김재봉 아가씨와 장평성이가 만나서 이미 사랑을 하는데요 네네. 어~ 이제 아버지는 음. 굉장히 그, 그~ 출세와 허욕에 들뜬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한양으로 가서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해서 벼슬을 살려고 하는데 음. 거기 그~ 딸을 음. 어, 아이 딸을 아침에 더 좋은 멋을 얻겠다는 그 거기 허판서라는 분이 네. 아그 딸을 달라. 그러면큰 별을 자를 주겠다 하니까 네. 별실이라도 괜찮으니까 네. 그 딸을 팔아 넘기겠다고 해서 내려온다. <laughs> 그해프닝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어 중간에 이제 딸을 데리고 허판서한테 가다가 음. 에, 도적을 만나서 재산 다 탕진하고 음. 그래서 채봉이는 기생이 되죠. 음, 그러나 아주 소리만 하는 아주 품이 있는 기생이 되는데 나중에 다시 만나고 허판성은 잘못... 저질려서 네. 어 절을 받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즐거운 행복한 마무리는 건선징악이데 네, 네 그렇되네요 <laughs> 네. 네, 선생님의 그 서독설이 그 송서 추풍관별곡이라는 고전 문학을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 그 개요를 보니까 그 현대 감각에 맞게 재조명을 해서 네. 새로운 얘기로 탄생을 시키는 게 네. 이게 아주 참 돋보이네요. 예. 맞아요, 네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일장부터 이렇게 핵심적인 볼거리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일단은 달밤에 음. 만남이 있죠. 네네. 그래서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매파가 또, 이미 둘은 알고 있는데, 예. 매파는 그것도 모르고 장필성이라는 좋은 멋진 나, 혼, 남자가 있으니까 음. 혼사를 이렇게 하죠. 음. 그 과정이 아주 재미도 있고요. 또 하나 볼거리는 음. 또, 어, 내용상으로는 좀 아, 얄밉고, 음. 아, 혼인 아야 될 대목이지만, 네. 이 딸을 팔으려고 그 아버지가 허판소를 만나는 대목에 있어서 아주 코믹하고 재미있게 음. 그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거리는, 그, 이 소리에 맞게 안무와 예. 춤을 곁들였어요. 예. 네, 그리고 서로 소리를 하는, 아, 하면서 하그 춤, 이것을 지금 열심히들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역시 좀 볼거리가 되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많은 인원들이 이번엔 대거 출연을 합니다. 몇 분이나? 네 아, 한 50명 정도 될 오. 거예요. 어허, 네. 그래서 이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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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 무대가. 찾질 것이고요. 그 웃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음. 따뜻함도 있고, 음. 그다음 음. 약간의 슬픔도 있고. 있고. 음.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재미있게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저 부분적으로 좀나누다 보면은 제 일장은 연정이라는 부분이고이 장에 허역. 예. 3장의 이별 그리고 제4장의 예. 고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음. 그 얘기들이 그 서도창과 함께 엮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요렇네 네. 그리고 5장 이제 해우가이 마지막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그 네. 안에 들어있는 그 노래들은 아까 뭐 서도 소리도 있고 뭐 창작곡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음악 같은 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어 일단은 그 한반 정도는 네. 어, 정말 서도 소리 진수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반은 어, 서도 소리의 음으로 음. 창작이 된 음악이. 에아 새롭게 작창된 게있군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네. 같이 어우러지는데 어, 창작 공연은 아니고 일단은 음. 만들어져 있는 공연에 네. 조금 더 이제 관객 들과 좀 가까이 가가지고 편안하게 다가기 가 위해서 음. 제 곡을 만들어서 네. 아주 신명나게 또 얹어져 있습니다. 네, 이참에 스텝 좀 소개해 주세요. 대본은 어느 분이 하셨고 또 연출은 어느 분 맡으셨고 네. 안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네, 네. 어, 일단 전체적인 대본과 음악 그 작곡은 이상균 선생님이 해주셨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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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연출은 우리 전기강 선생님이 네. 해주셨고요. 또 안무는 네. 그 우리 진유림 선생님 제자인 김형신 씨가 네. 안무 아주 예쁘게 네. 맡아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적인 음악적인 구성과 짜임새는 또 최경만 선생님이 항상 제가 음. 고생을 시켜드리는데 <웃음> 네. <웃음>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또 고생하고 계시고요. 네, 네. 네. 아니 뭐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들이 <laughs> 뒤에 이렇게 쫙 받쳐주고 계셔가지고 하나도 뭐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에,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이 공구를 올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laughs> <laughs> 열심히 좀 표를 팔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 많은 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기대가 큽니다만은 저 이번에 그 새롭게 작창된 부분 그런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떠 어떠한 부분에서 새로운 노래들이 나오는지 네. 말씀해 일단 주시죠. 일단 최봉가가 음. 있고요. 네, 이것은 이제 아주 사랑 장면에 아주 예쁘게 노래가 만들어져 있고, 네. 그 다음에 추풍 감별고 신추풍 감별고에 대해서 아주 신명나게 만들어진 노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갈때그 아주 네. 도적들이 나와서 그내놔라 음. 모든 재산 네. 이러면서 아주 신명나게 또힘차게 부르지는 소리도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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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보시면 아실 거예요. <laughs> <네요? 웃음> 뭐그 중에, 그 중에, 예. 약간만 맛대기로 조금만 뭐 보여주실 때이 있으시다면 좀 소개해 네. 주시죠.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음. 그, 일단, 최봉이와 장비성이를 음. 만났을 때, 그 사랑과, 아, 네. 좋죠. 네. 아리아군요, 그럼. <laughs> <laughs> 아 근데 지금 뭐잘 됐지 뭔데요 살말만 야월 삼경 달밝은 밤 담장을 음 허물치고 그대와 나 구두로냥 음별 한장에 마주쳤지 달 그늘 아래 빵그 웃는 꽃한 송이를 가슴에 품고 사랑이여라 내 사랑아 시끄럽다. <laughs> <laughs> 네, 균절 <잘> 안 되는데. 일장 <laughs> 어, 네. 그저 네. 대목이 저 제목이 연정인데 네. 아, 그야말로 예 정을 품게 되는 상이 밤에 들어 있는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자 이제 올해를 결산하는 때에 우리 유직 명창하고 <laughs> 서도 소리꾼들이 준비한 이 서도 소리곡 추풍감별곡입니다. 네. 우리 저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팬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유하신 또 명창님이시잖아요. 좀막 하는 분들이 이렇게 네. 성원의 박수를 보내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오셔서 네. 네. 네, 성원해주세요. 네, 선생님. <laughs> 앞으로도 서도 소리 그 준비 그 꾸준히 개척해 나가실 생각이시죠? 네, 어렵지만 계속해 나가야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네. 다시 한번 올해 결산하는 우리 유지수 명장님의 그 서도 소리 극 추풍 간별곡. 그 날짜와 시간, 장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12월 19일 어, 토요일이고요. 네. 국립국악원 이학당 대극장입니다. 그래서 네, 네. 7시 반에 올려집니다. 네. 네. 네, 네. 자, 애청자 여러분 유지승 명창과 서독소리꾼들이 준비한 서독소리극 추풍감별곡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일 상한골초대 네, 오늘 자리해 주신 유지승 명창님 정말 대박나시길 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음악 띄울게요. 유지숙의 소리로 기난봉가자진난봉가 옥순아이 어, 아아, 아, 예. 그 이장 복촌이구니요 오늘 그 마을회관에서 결정마야 할 일이 몇 가지 이슈요. 대충 그 짐작은 하고 있지만요, 우덜 마을 그 대표 농악단을 맹글어보자 그거구만요? 아 그러고 엉마아재가 아직은 그상세잡이를 하고 있잖요. 거시기 그, 그 사람 모질한 것은 분녀에도 나와서 소고 잡고 도와주면 될 거구만요? 원래? 복천삼촌부 응? 분여회에서는 마을 밴드 만들기로 했는데, 아, 그 농악단 소리만 하려고그요 주부 밴드 잊어버렸어? 아야야, 아야, 억순아. <laughs> 아 마을 농악단이 먼저 자리를 잡아 불어야지. 아 주부 밴드 그곳은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그러는 거잖요. 금매 우리를 어째서 그냥 농악단으로 보쌈할라고 날기여? 예? 우리 여성들은 시인식으로다가 가요 흠서 기타 치면서 드럼도 치고 주부 밴드 대에 나가서 상도 받고 그럴 거인디 에, 따 매미 급하기도 구만 아야 우돌 마을에 반반한 농악단이 있어야 잖요. 우덜동립 말이요 풍장치는 전통이 내려왔다는 그 말이요. 근데 억수진 니도 말이요 소고라도 쳐야요 소고? 이 예. 와마 열분난 거. 예? 그저 냄비뚜껑 같은 소고나 퉁퉁 치면서 춤추고 그러라고. 예? 아이고 나 무대. 아이고. 예. 벌써 기타도 사서 시방이 예? A 마이너 코드, C 코드, D 마이너 찍고 있는 데 아이고 환자네. 아이 그러면 아, 농악대도 하고 주부 밴드도 하면 되잖여. 아이 겨울 내내 기타만 치고 살게 아, 그래봐야 조개 껍질 먹고 그녀의 목에 걸고 매메매아 누가 그 노래 부른다고 했다고 그냥 조개 껍데기 같은 소리를 후요 어. 당장에 성탄절 때 이?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쿵짝 쿵짝 쿵짝자 음시로 <laughs> 나설 판인데 뭐이시요 복청이 삼촌은 깽가리다가 캐롤 칠라고? 히바 그럼? 에이, 참말로 그냥 이장이 뭔 일을 조금 해보려고 그러는데 협조를 허란 말이 아, 엉마냐 제. 그 깽가리 짱짱할 때 배워둬야 한다 그거요. 근게 주부 밴드보다 마을 농악단 쪽으로 와야유. 니는 장구 잡고. 아, 이, 이. 기타 가장 잘았는디 음네 응? 기타 강사 선생님한테 강습 받기로 했는디. 이 손에다가 그냥 깽매, 깽매, 깽가리나 잡으란 거요? 아따 참말로 기타는 언제고 배울 수 있지만 말이요. 깽매, 깽매, 이 깽가리는 엉마아제건강할적에 배워야 할거 아니오? 와내 말이 틀렸나? 아 틀린 거냐고 묻고 있자 않여, 억수아아이고야야나 몰라, 몰라, 몰라 아야 모른다고. 어째서요라고 그냥 도와주질 않냐고 어째서? 네. 호남 우도 풍물을 김용배 외 여러분의 연주로 이 시간 끝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상암골 상가대회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용화였습니다 네, 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29일, 제주 국악방송이 개국합니다.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106.9MHz로 우리 국악의 흥과 신명을 제주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국악방송은 이 기쁨을 12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국식에 이어 제주의 전통 소리와 스타 국악인들의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제주 국악방송 개국 축하 음악회 우리 국악 넘실 넘실 소리꾼 남상일, 경기명창 이호연, 가수 주병선, 타악그룹 진명, 국악방송 예술단, 제주 국악협회가 함께합니다. 우리 국악으로 한라산이 춤추고 제주 바다가 넘실대고. 우리 모두가 흥겨워지는 제주 국악방송의 새로운 출발에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제주 아트센터로 여러분을 모십니다.